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기쁨이 되신 주님,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비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다시 한번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비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큰 목소리로 3절 고백할까요? 주 은총 은총 내일 내게 더하리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
오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읽기를 들으며 눈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리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오.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오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 중에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 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한 장관이 그 말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하나님께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없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을 더하소서. 성경적 진리에 대한 확신을 품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더욱 일으켜 주소서. 상황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3절에서 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여겨졌던 4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먼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높은 자가 아니라 가장 갈급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를 찾게 하소서.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게 하소서. 습관을 따라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기대함이 없이 자리만 지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9절에서 20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말씀과 하나님을 의심했던 장관은 성문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는 살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님, 열방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게 하소서. 선교의 문을 여시고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며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열방 가운데 진리를 듣고 회개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소서. 열방의 교회들의 올바른 복음과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생한 믿음이 일어나고 자라나고 확산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굶주림으로 인한 약함 중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기도가 더욱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소서. 정권이 무너질 때 북한 사회가 혼란이 없도록 건강한 지도자를 예비하여 주소서. 김종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를 비롯한 복음으로 갇힌 자들이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마약, 알코올, 음란, 게임, 도박과 같은 중독으로 가정과 삶을 파괴하는 중독에 대한 올바른 경각심이 일어나고 구체적으로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더 구체적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중독으로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운동이 모든 교회 가운데서 불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 여름 행사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온 세대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오만. 오만이 종교적 관용이라는 허울을 벗고 진정한 종교 자유국가가 되게 하소서. 세습 군주제가 무너지고 자발적인 민주화가 진행되어 신앙과 양심의 자유, 전도의 자유가 속히 허용되게 하소서. 오만의 비밀 기독교인이 고립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외국인 교회와도 연합기도 네트워크가 결성되게 하소서. 이스라엘 공격에 다시 전쟁터 된 서한지구. 3일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군사작전으로 아수라장이 된 제닌 캠프 주민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총칼을 내려놓고 함께 살 길을 찾게 하소서. 이스라엘군이 속히 무력 사용을 그치게 하소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활짝 열려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